오늘 많이 사셨네요, 또. 이거는 많이 산건 맞는데 그간 안 보여줘 드렸던 것들 그냥 한 번에 오, 니고 겐조. 빡세는데? 노랑이부터 해볼까요? 노랑티 이거는 굉장히 어그로가 많이 끌리는데. 축구 사커 저지 느낌의 페스티벌 굿즈예요. 빈티지 사커 저지 느낌이 나네. 이거는 1990년도, 99년도 리딩 페스티벌을 기념하는 굿즈. 영국? 영국. 누가 참여했죠? 블러. 에코 앤더 버니맨. 세바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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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죠. 레드 핫 칠리 페퍼도 있고. 여기 이제 3일간 진행했던 것 중에 이제 각 헤드라이너들이 있죠. 이렇게. 영국의 코첼라는 아닌가 보네요.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아하. 오, 이쁘네요. 이거 예쁜데? 이거 왜 샀어요? 이거요? 예뻐서. 단지? 너무 예뻐. 예뻐, 그냥 뭐 딱히 이유는 없고. 그냥 축구 저지 이 이뻐, 페스티벌 이뻐. 굿즈가 제가 티셔츠 같은 거 좋아하는데 페스티벌 굿즈가 이렇게 저지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신선해서 또 맞아, 하나. 맞아. 이거 새롭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리딩 페스티벌. 아 저지 저 중에서도 갑이네. 또 영국 하면 또 프리미어 리그잖아. 거기까지 얘기하려? 그 거기 사람들의 오, 근데 맞는 말, 피에 섞여 있잖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축구 문화가. 오. 그래서 이렇게 내지 않았나 싶기도 오, 하고. 일리가 있어요. 오, 개그인 줄 알았는데 리얼이네. 그니까. 나 웃기려고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오, 그렇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뭘로 할까요? 그다음 이제 먼저 페이싱 심해라. 에이프. 가만 있어봐. 좋죠. 이거는 90년대 랭글러. 베이프 제품이고 이 패치는 랭글러를 패러디한. 맞죠? 이제 거기에 파이브 포켓 데님 형식인데 이제 거기에 카고를 덧댄 이쁘다. 그런 제품이고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해. 가죽 패치가 그냥 클린. 랭글러. 이 고무 패치 같아. 만져볼게요. 응, 고무 패치. 일제지. 니고. 니고 베이프. 90년대 이제 니고가 잠깐만 볼까요? 노웨어를 창설하고. 열심히 하던 시절에. 열심히 하던 시절에 열심히. 친구들이랑. 이것도 이제 랭글러 블루벨. 뭐야? 데이엄. 데이엄. 너무 이쁘다. Visuals. Visuals. Made in 이  Japan. 택이 감성을 완성한다잖아. 이 택이 감도 높이는 게 진짜 어려워. 그지. 이 뒷주머니 택도 슬금슬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지. 이제 이렇게 쭉 내려입으면 그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엉거주춤 할 때마다 이제 보이는 거지. 오케이. 원단이 뭐야? 데님 스타일인데? 블랙 데님? 그러네. 애매하네. 그지. 틀. 이쁘다. 니고를 이어받아서 니고 오. 베이프를 이어받아서 이제 니고 겐조. 한타했네요. 느낌 있는데. 한타했네요. 어디서 샀어요? 샀죠. 어디서 편지샵에서 샀어요. 잘좀 풀어봐. 스케이트보드 바 유행.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 바를 하나, 90년대 청키한 스케이트보드 바를 하나 갖고 싶었는데 S 스케이트보드, 에어워크 아니면 오시리스 이렇게 찾아보다가 현대적인 무드의 이쁘다. 스케이트보드화를 스웨드. 겐조에서 발매했다고 해서 원래 귀 깊게 보고 있었는데 처음 발매했을 때도 구매까지 이어지게 됐지. 결국 난 이게 스웨이드. 약간 부츠 같은 아 느낌이 처음에 들더라고. 스웨이드라서 그런가? 아니 실루엣도 그렇고. 고급스러워. 뭐 에어워크랑 똑같이 만든 거잖아. 에어워크? 야, 무슨 레퍼런스 다 찾아내. 응. 걔네들. 또 요즘 이런 보드슈가 하입이 은근히 있죠? 그지? 이게 돔 스니커즈 라인이라고 해서 나름 이렇게 공홈에도 돔 스니커즈 신발 라인이 따로 있고 해가지고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이제 그 블랙 바디의 검솔 한번 신어봐요. 신어볼까? 오 이쁘네. 오좀더 클린한데? 가까이서 봐봐. 이거 기분 좋아? 이거? 폭신폭신해. 그니까 이 우와 이거 예쁘다. 헬로. 어 좋네 이거. 신으니까 더 예쁘네. 그래?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클린하다. 저도 사실 보드와 하이베이 한번 탑승해 보려고 했는데 저도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더라고 이게. 뭐 사댔지? 어 이게 쉽지 않아. 너무 실전 느낌? 너무 실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차라리 ERL 사고 싶어. ERL 그게 죽이더라.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저번 영상에 나온 거랑 좀 비슷하죠? 아 그지 슈프림. 그니까 슈프림 레더 트럭커. 지금 이제 뭐가 오지인지 논란이 펼쳐질 수도 있는. 근데 이게 더 간지야 내가 봤을 때. 이게 90년대 한국 생산의. 볼까요? 그 가죽 전문가에게 가시오라고 돼 있는. 이게 극봉이다. 이게 극봉이다. 폴 93. 오. 메이드 인 코리아. 와. 날짜선이 간지다. 그러게. 디자이너 같아. 그니까 LBC 이런 거 아니야? 한 주머니 됐고. 훨씬 싸대기 갈기지. 저 L 로고가 너무 예쁜데요? 사이즈 태그? 너 크지? 아사베시? 어. 집 다 크지? 850. 예쁘다. 이게 재택이한 게 안감이 코튼이야. 거친 느낌이 살아있어. 그러게. 보통 실키하게 되잖아. 그런 어. 실키한 라이닝이 아니라. 이어봐요. 오 블랙템. 주머니를 한번 보고 있네. 얘는 주머니가 있죠? 주머니가 어. 있죠. 아 슈프림은 없지? 슈프림은 없습니다. 어, 아 근데 이게 더 90년대 어 약간 깡패 느낌. 깡패 느낌. 그렇지 깡패 느낌이긴 하지. 어 예뻐. 나쁘지 않습니다. 뒤돌아봐요. 오 덩치가 진짜 크다. 되게 크네 옷이. 옷이 크게 나왔어. 이거 엄청 무겁던데요? 어 이거 모래주머니 같은 건가요? 그럴지도. 딱 결투할 때 쿵 네 벗고 약간 철권 캐릭터 같네. 장갑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 안 되겠다. 멋있어. 다음 한번 입어볼까? 좀 설명 좀 더 해주시지. 야, 설명 그냥 벗었어. 아니 이게 즐긴 것이 겁내 빡빡해. 어 이거 빡빡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야. 특히 어. 이 두 겹 만나는 데는 어 그러네. 거의 밖에서 열고 닫고 못해. 아 진짜 너무 빡빡해서? 너무 빡빡해가지고 이거 두꺼워서 이렇게 내려놓고 하지 않는 이상 힘들더라고. 예쁘다. 이 소리 움직일 때마다. 원래 처음 받아봤을 땐 더 심했어. 내가 아, 크림을 발라가지고. 아 발랐어? 어. 아 발랐어요? 관리를 발랐어. 해서 이렇게 촉촉하구나. 어. 안주머니도 있고 뜯어졌네. 뜯어졌어. 뭐가 뜯은 거 아니야 방금? 아니 그쪽 손 꼽으면 돼. 좋다. 택이 검은색이죠. 블랙택. 블랙택에 또 뭐가 있나? 라인이 따로? 블랙택 라인은 그거지. 스타프레스트. 아 옛날 반지? 블랙택의 골드 실. 아 근데 얘는 다 얘가 카리스마가 있다. 어. 얘는 그러니까. 이거 제품 전용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딱히 라인이는 없는 것 같아. 멋있다 이거. 어, 정말로 슈프림이 이걸 보고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안고 있네? 어? 담배빵 있네? 어. 저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누군가가 담배를 피고. 와 이거 귀엽다. 좋다. 어. 약간 굴리트 같은데요? 굴리트? 그 뭐야? 축구 선수. 아 그래? 어 이거 좋네. 이뻐 이뻐. 근데 이렇게 뜯어졌는데도 그냥 이쁘다. 색깔이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다 보풀 제거기를 한번 거친 아, 그래? 상태. 원래는 아, 완전 심했어. 모범생이네. 등도 봐봐요. 그리고 이거 소매도 내가 직접 손으로 꺼냈어. 아 진짜? 어. 아. 이 친구 상처가 많았어. 사연이 많은 의지네요. 아, 진짜 애정이 생겼겠다 더. 그치.
잘 입어줘야지. 담배빵도 있지만. 아 이거 좀 아쉽다. 뭐 어떻게 해봐. 담배빵 이렇게 멘딩 할라. 어 멘딩 해봐. 오. 야 이거 아우라가 있다. 등짝이 좀 미쳤는데. 미보의 현대화 가봐. 신발이니까 예쁘네.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이게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거.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거 예쁜데요? 그냥 클린해. 그러네? 나쁘지 않네. 오, 오 택 보인다. 뭐... 택 보인다. 택 어디? 좋겠다 너는. 좋다. 좋겠다. 뒤돌아봐요 형.